강호동 씨 사주가 생년월일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한번 강호동 씨 사주 가지고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미월에 을미일주 그랬어요. 정화사령이고 투간은 기토편재가 있습니다. 정화사령이라는 것은 격을 식신격으로 둬도 된다는 얘기긴 하는데요. 저는 투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격으로 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투간되어 있는 편재를 격으로 쓰고, 그래서 편재격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편재가 격이 됐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편재가 격이 되면 식신이 있었을 때 조직 생활을 잘할 만큼 또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만큼 역량을 발휘하거든요. 편재격이 비견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편재격인데 비견이 없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프리로서 일을 한다거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시기가 직장 생활하는 시기예요. 18세부터 23세까지. 이때 뭐 했죠? 씨름했나? 예, 소속 가지고 예,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던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편재격이 식신이 없어요. 이제 무식상 그러잖아요. 식상이 있으면 되게 요령, 수단, 계산적 이런 게 통용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계산적이고 그런 면이 조금 떨어져요. 나름대로 계산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융통성을 잘 부리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개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할때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치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형살이 많거나 형충이 많거나 백호라든지 이런 관살이 많을 경우에 운동을 하거나 그러는 게 좋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발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기질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시기에 운동하셨죠. 예. 30세 이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 이렇게 지났고, 시간에서 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묘미 합하니까 재성이 비견화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충으로 깨어 있는 재성, 그래서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면 형충으로 깨어져 있으니 배우자가 직업적으로 뭐 간호사, 의사, 사법계통 쪽, 경찰 이런 데 일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배우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30세 넘어서 비견이 합해서 끌어온 것을 얘기를 해요. 비견이 합해서 천간에 을목이 있으니 인동되어서 묶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반기에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할수 있는 사주. 그런데 30, 한 5, 6세? 7세 정도? 예, 36, 7세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성이 비견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견이 소개해준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비견은 친구죠. 배우자가 친구처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주이고요. 재성이 기세가 강하죠. 재성이 기세가 강한데 관을 봤다라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처가 상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배우자의 집안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할때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 배우자 집안이 뭐 돈이 좀 있다거나 재산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뭔가를 많이 해가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상은 없고 재생관하죠. 그러면 배우자가 내조를 그런 대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처가 좀 강해서 처한테 잡혀 살기 어려운 사주인데 잡혀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조이죠. 사주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때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신약하니까 세운으로 관살이 올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관이 올때 신약하니까 이것도 신약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재관이 올 때, 그리고 지지에서 형충을 형성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강호동 씨 사주를 가지고 했냐 그러면 올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어떤 주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편관이 운에서 왔죠. 2011년에 편관이 왔었어요. 신묘년에 묘목이 유금을 만나면서 근이 묘목을 만나면 유금이 불로져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세가 넘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40세가 넘기 전이면 이제 괜찮은데, 어쨌든 이 시기에 신묘년에 편관이 와서
관제수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신금이 사주에 있어서 귀신 역할을 할수 있는데, 축 터고 와서 축술미 사명 이렇게 확 때리잖아요. 축술미 사명 때리는데, 이것이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운으로 봤을 때, 대한, 자미두수로 한번 볼게요. 자미두수로 봤을 때 화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화성이 있다라는 것은 욱하는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천이궁에 화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성격적으로 좀 강한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자궁에 지공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궁 천이궁까지 지공 직업을 끼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배우자를 뺏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배우자를 뺏긴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해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배우자가 있는 듯 하다. 없는 듯 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신축년인데 신축년의 배우자궁은 여기에요. 쌍화기가 이렇게 협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축술미 형이 일찌 배우자궁을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배우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해요. 물론 이것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편관이 와서 일간을 극했기 때문에 본인 건강도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호동 씨가 편관이 운에서 왔으니 지지에서 형충으로 건들고 있고 하니까 배우자에 대한 건강관리 그리고 본인에 대한 건강관리 그러거든요. 축술미 형살은 대장이라든지 이런 이 장부의 손상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건강검진 같은 거, 배우자까지, 배우자 건강검진. 왜냐면 자미에서 배우자 궁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인 선천지례궁에 화기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화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기가 또 때리고 있는 형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팔자가 본인과 재성이 건드려졌으니 배우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아버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성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성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검은색이 낫겠다. 재성 문제 그랬는데 재성은 처, 아이쿠. 아버지, 돈, 건강,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이 올해 배우자, 처, 아버지, 돈,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편관까지 왔으니 특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사람은 뭐랄까요. 편재격이지만 근이 튼튼하니 내 사람에 대한 관리 참 잘해주시고 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계산적인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올해 좀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건강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아버님 건강 뭐 이런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까. 아,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래요. 제가 연예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고요.